반갑습니다. 햇님 여러분, 핫한 운동 오늘도 핫운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부 운동, 아래 복부랑 뱃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아래 복부와 이제 옆구리 살을 빼는 이제 좋은 레그레이즈 운동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레그레이즈를 조금 다르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그레이즈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아래 복부랑 옆구리를 뺄 수 있는 레그레이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레그레이즈 어떻게 하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친구?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계속 하고 있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많이 움직여서 허리 통증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원래 허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 스테빌리제이션, 안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동성처럼 허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모멘텀이 멀어지면서 움직이면서 허리에 부담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레그레이즈는 손바닥을 똑같이 뭐 이렇게 바닥에 대고 어깨 깃볼 최대한 내려서 그렇죠. 승모근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어깨 깃볼 최대한 내려서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 상태로 이렇게 다리 한번 90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이 정강이뼈가 이렇게 바닥과 수평이 될 수 있게끔 그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꼬리뼈만 허리를 쓰지 않고 골반만 약간 들썩해 볼까요? 그렇죠. 다시 골반만 약간 뜰 정도로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둘. 근데 지금도 보면 약간 머리 쪽으로 가거든요. 이 무릎뼈가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차 그렇죠. 복부에 힘 좀 들어오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계속해 봅시다. 그렇죠. 이 무릎뼈가 머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늘 위로 하나 둘 셋 다시 내려오고 자 둘 천천히 셋. 그래서 허리는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그래서 가동 범위가 많이 없어도 되니까 이 아래 복부에 계속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자 둘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위로 쭉 다시 골반 뛰어야죠. 둘 그렇죠. 셋 내려올 필요 없어요. 이 정도에서 바로 그냥 둘 다시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바로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하나 더 오케이 그만 괜찮나요? 아 죽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좀 괜찮지 않나요? 아, 좀 새로운 자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최대한 부담 없이 이제 아래 복부를 뺄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옆구리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이드 레그레이즈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거든요. 똑같이 다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자극을 주고 싶어요. 왼쪽에 자극을 주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세를 약간 이 왼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자세를 잡은 상태로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둘 셋 왼쪽에 힘 들어가나요? 다섯 여섯 왼쪽에 그래서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힘을 주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바로 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이러면 짝쟁이가 되니까 오른쪽도 한번 합시다. 오른쪽도 그렇죠. 몸을 틀어서 오른쪽에 자극을 받은 상태로 똑같이 하나 둘 여기서 바로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옆구리에도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 더 주의해야 될 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너무 많이 또 내려가 버리면 아까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허벅지가 이 바닥에 꽂혀 있는다는 느낌으로 그 상태로만 올렸다가 내리기 이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아래 복부랑 옆구리에 조금 자극을 줄 수 있는 레그레이즈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